우리 기준님은 살면서 네. 여기 오신 게 남자 때문에 오신 거야? 아. 그 기준님은 어려서부터 살면서 네. 일반 사람이 겪지 말아야 될 일도 겪으셨다 하고, 아, 네네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울보채를 흔들면 흔들수록 남자밖에 안 보여. 남자가 그렇게 좋으셔? 네. 어떻게 여자보다 남자가 좋은데? 아,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아,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지금도 남자를 찾아다니셔? 하이에나야? 그러죠. 네. 남자들이 밤에 득실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여자 찾아 왔다 갔다 하면 늑대라고 표현을 하잖아. 네. 여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게. 기준님은 그렇게 살면서 지금 가정도 있으시잖아. 있는데. 가정도 있는데 그 가정에서는 만족을 못하고 네. 다른 사람만 이렇게 만나고 다니셔? 네. 기준님, 네, 뭐 하나만 여쭤볼게. 전보로 많이 다니시지? 전보로 가면 다른 선생님들이 뭐 직성이 높다, 신가물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셔? 네. 기준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 기준님은 직성이 높고 신가물이라 그렇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네. 기준님은 그냥 남자가 좋은 거야. 그냥 남자가 좋고 일반 사람으로서 느끼지 말아야 될걸 느끼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게 기준님이셔. 네, 맞아요. 네. 근데 다른 데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시래. 네? 아니시고 기준님은 그냥 내 이성이 좋고 네. 내 가정은 내팽겨치고 내 몸뚱아리 만족하려고 다니시는 분이 기준님이셔. 어떡해요? 어떡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될 그니까요. 짓이잖아. 왜 나쁜 짓인데 이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어쩜 좋아요. 알기는 불쌍해요, 아셔? 정말. 알기는 아셔? 한쪽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냥 남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네. 어려서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야, 기준님이. 아, 어려서부터 그래요? 그러셨던 건 아니고, 기준님이 뭔가 불씨가 튀어져서 그게 모닥불이 되고 화롯불이 되고 큰 사안을 태울 수 있는 그 불씨가 이루어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다니시는 건데, 기준님 네. 그러지 마셔. 기준님 망신 들어와. 기준님 그러다 관제도 들어와. 관제가 뭔지 아셔? 아니, 몰라요. 경찰서 갈 일이 있다고. 법원 갈 일이 있고. 아,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왜두 분이서 네. 이쁘게 잘 살면 되지. 왜내 남편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딴 남자만 만나고 다녀? 내 집안은 그냥 내팽개치고. 내 남편은 시시해. 좀 그냥 만족이 잡아놓은 고기니까 그냥 안 어항에다 넣어놓고 그냥 어장관리하는 거야?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요. 그럼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아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셔?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진짜 그러다가 관제 들어오셔. 올수 전에 그 망신 안 들고 관제 안 되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 아셨어요? 이 집안으로 보자면 네. 집안에서 참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빌고 빌었던 분이 계셔서 그 덕으로다가 잘 넘겼다고 생각하셔. 감사하다고 생각하셔. 아셨어요? 다행이긴 한데. 아, 그게 아니, 마음 같지가 않아요. 마음 같지 않다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러게요. 저 동물인가 봐요. 그러니까 맨그 TV에 맨 안 만나준다고 가서 저기 뭐야 죄 짓고 얼마 전에도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운 걸 아는 분이 그러고 다니셔. 근데 한순간이고 또 이렇게 또 그 바로 지나면 또 바로 그 제 본능이 이성을 이겨가지고. 기준님, 네. 제가 법당에 네. CCTV를 달아놨는데 왜 달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 법당에도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 여자분이요? 그럼 남자가 찾아오겠어? 아. 어? 나 그거 겁나서 CCTV 달아놨어요. 아, 되게 겁날 정도였구나. 저 같은 여자 또 쫓아올까봐. 아우 왜 부사님에게 미래를 아시니까 그냥 그 제 기준이 네.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네. 어? 좀 그러고 사셔. 아. 내 남편을 위해서 좀 사셔. 아 그러니까. 아니 뭐 내 남편 쌩쌩하고 네. 괜찮은데 네. 왜 밖에 나와서 딴 남자만 이렇게 만나고 다녀? 아 그게 더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맛이 틀리다. 네네. 뭐라고 대답을 네. 못하겠다. 와, 진짜. 아무 진수성찬을 먹더라도 가끔가다 분식도 먹고 싶고 중식도 먹고 싶고 진수성찬보다도 더 못한데 막 그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못 먹는 음식 있잖아요. 못 먹던 음식 보면은 아, 저 맛이 어떨까 이러면서 궁금하고. 기준님, 네. 내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동물이에요. 동물. 아, 제가 동물인가 네? 봐요. 저 보면 여우 같지 않아요? 여우. 여우 같지 않은 게 아니라 하이에나 같아요? 그냥 네. 그냥 기준님 네. 여우는 지 무리를 위해서 지 가정을 위해서 가서 사냥도 하고 그러고 살아. 근데 기준님은 그게 아니잖아. 기준님 그냥 내 몸뚱아리 그 얼마나 소중한 몸이에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인데 왜 몸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고 다니셔? 어? 여기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 어? 대주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 하면 네. 정말 9시 뉴스에 나와요. 아. 네?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당황스러워. 어? 아, 제가 좀 얼굴 좀 뻔뻔해가지고. 뻔뻔한 전공하여라 철면피를 네. 깔았어도 아.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돼요. 아. 대주님. 네. 네? 속죄해야 되는 기준님, 네. 속죄가 아니고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네, 맞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를 마셔. 어? 내가 도박하는 사람도 오시고 솔직히 이거 차량이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 안 좋은 거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도 오면 저한테 많이 혼나고 가요. 어? 근데 네. 기준님 또한 저한테 좀 많이 혼나셔야 될 것 같아. 네. 어? 저 혼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네. 기준님 이거는 아니잖아.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이거는 점싸가 아니라 네. 저하고 뭐 연배도 비슷하신데 네.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 내 몸뚱아리라고 해서 한 번은 막 걸리고 다니면 네. 나중에 벌 받아요. 내 자식한테 뭘 보여주고 뭘 어떻게 하실 거야? 맞아요. 여기서는 맞아요. 저기서도 맞아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니까 안 되시는 거야. 허! 뭔가 멘탈을 잡고 네네. 어? 내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냥 알면서도 그냥 모심 애들만 있으면 아 저거 내가 어떻게 한번 오늘 해치워볼까? 아 이런 막 이런 막말이 나와서 안 되는데, 응? 기준님은 그러고 다니시니까, 응?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손목을 끌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아? 아니면 그 하룻밤에 그 응? 욕정을 풀기 위해서 그런다 치지만 기준님은 반대잖아. 기준님이 그러고 다니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응? 그러다가 일 나요. 요즘 세상
무섭잖아. 네. 그 집에서 아들, 딸내미들 있잖아. 어? 네. 자식들한테 니네 밤길 조심해라. 어? 밤에 일찍 일찍 다녀라. 학교 끝나면 일찍 와라.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근데 기준님 밖에 나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어? 기준님은 누가 걱정을 해줘야 돼? 응? 자식들이 거꾸로 기준님을 걱정을 해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죠? 네. 응? 좀 생각 자체를 좀 바꾸세요. 어? 내 몸뚱아리 좀 소중한 줄 좀 아시고, 어? 내 가정 소중한 줄 좀 아시고. 아셨어? 네, 어?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아무리 내가 무당이고 점을 본다 하더라도, 응? 나 기준님처럼 뻔뻔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알았어. 아, 제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뻔뻔한 줄 몰랐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아, 저만 그랬구나. 네, 기준님처럼 그렇게 막 여기저기 하루에도 응? 두세 명씩, 서너 명씩 그러고 다니는 사람 없어. 기준님은 열 명마다 하고 만나는 사람이 기준님이시잖아. 그러지 마셔. 아셨어? 네. 좀 내 소중한 내 아를 좀 아끼고 네. 나 소중한 좀 알고 사셔.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어? 그래놓고 애들한테 뭘 가르치실 거야. 그렇죠. 어? 집에 들어가면 내 남편 얼굴 보기 안 부끄러워? 어? 부끄러운데 그러고 다녀? 한순간이요. 한순간? 네. 한순간이 아니지, 그건. 내 남편은 평생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나 죽을 때까지. 응? 뒤돌아보면 또 다른 남자가 생각나가지고. 뒤돌아보면 딴 남자 생각나더라고. 그 사람 다 만나면 안 되지. 뭐 지나가는 똥개는 안 그래. 발정이 나야 그러지. 아무 때나 그러는 거 아니야. 응? 그러지 마셔. 아셨어? 네. 내 남편한테 좀 떳떳한, 내 자식한테 좀 떳떳한 그런 분이 좀 되세요. 아셨어요? 네, 노력할게요. 응? 그러세요. 나는 점 싸고 별로 봐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셨지?